행복한 꽃 현아 다육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성에 있는 힐 다육이입니다. 여기는 지금 도로가에 이렇게 차 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듬 올라온 거 보세요. 굉장히 이쁩니다. 다육들이 이렇게 물든 국민 다육들 지금 세트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굉장히 싸게 오늘도 구성을 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보시고서 마음에 드시면 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성의 힐다육은 사장님께서 밖에서 공수해온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접 키우시는 거고요. 데려다 놓은 지 보통 2에서 3년 이상이 된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묵둥이들이에요. 국민이 묵둥이 세트로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문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거 1번입니다. 1번, 1번인데 두드리입니다. 두드리 지난번에도 제가 개당 만원, 2만원에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역시 마음에 드신다면 1번 세트에 개당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요런 아이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품종은 뭐 화이트 그리니 이런 아이 있고 컬트라타 뭐 이런 거는 가테시라는 아이도 있고 이런 두드리 아이들 요런 아이들도 있고 알비플로라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거는 품종 모르겠고 캡처를 하셔서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거 다 만원에 포트당 만원에 드릴 수 있다고 하고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담겨있는 아이는 포트당 2만원입니다. 2만원 요런 아이 글라우카스 묵둥이들의 목대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는 2만원에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어요. 화이트 그린이도 이렇게 얼굴 보세요. 굉장히 굵고 짧죠. 이런 아이들 묵둥이들 요거 2번에 담겨있는 이런 아이들은 포트당 2만원입니다. 이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화이트 그린이가 있어요. 굉장히 묵은 아이입니다. 3년 이상 된 아이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그 목대를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목대 보시면 굉장히 굵어요. 지금 목질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당 2천원씩 2당 2천원씩 드린다고 하니까 3개짜리는 2천원씩이니까 6천원이고요. 4개짜리는 8천원, 2개짜리는 4천원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요. 요거 마음에 드시면 이거 굉장히 묵둥이 거예요. 애기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 사셔서 번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얼굴로 되잖아요. 화이트 그린이는 분질을 하는 다육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한두 개, 2개짜리 쌍둥이 얼굴 데려다가 한 뭐 곱하기 곱절로 번식을 할 수 있어요. 얘네들 시킬 수 있어서 요거 데려다가 싸니까 지금 사이즈도 굉장히 좋거든요. 얼굴 하나 사이즈를 재보면 요거 보면 한 4cm 정도 돼요. 하나가 4cm 정도 되는데 요거 두 개 딱 붙었잖아요. 이런 거는 4,000원이면 대박이거든요. 요런 거 빨리 달라고 하세요. 알았죠? 빨리 달라고 하세요. 먼저 하셔야지 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3번부터 가겠습니다. 국민다육이고요. 여기 방울복란 목질화 된 거 보이시죠? 그죠? 방울복란 그리고 펑킨 군생입니다. 묵둥이 다 군생이에요. 그 얼굴 보시면은 나이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온슬로우도 이렇게 색감 보세요. 너무 이쁘죠? 군생입니다. 그리고 그 라즈베리 아이스도 역시 그 다음에 에스메랄다 이 아이도 역시 군생 묵둥이 드리고 요거 미니마 같아요. 화이트 미니마 크리스탈 로즈 여기 로라 그 다음에 성형 그 다음에 여기 청키 롤리폴리 그 다음에 로치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데요. 요거는 이제 묵둥이라서 굉장히 오래된 거래요. 사장님께서 오래 키우신 거라서 열 개 담겨 있는 거 7만원에 화분 빼고 다육이만 뽑아서 드린다고 하니까 요거 묵둥이 묵은둥이 원하셨다면 요거 3번 선택하셔서 달라고 하시면 돼요. 요거 3번 7만원입니다. 묵둥이 화분 빼고 갑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묵둥이들 7만원입니다. 이런 연봉 같은 거 목대 보세요. 굉장히 굵죠? 요런 거 군생입니다. 군생이고 여기 레인드랍도 역시 목대 보시고 이런 아이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멋있는 아이들 라울도 있고요. 이렇게 수영 멋지죠. 이런 라울 간주 색감 보세요. 너무 이쁘죠? 아메치스 역시 이쁘고 일본 춘맹 수영 보세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내려왔습니다. 실루엣 그 다음에 원종 레몬베리와 핑크라우톱이고 그 다음에 루비틴트도 이렇게 묵둥이로 이렇게 해서 10종 묵은둥이 10종 화분 빼고요. 다육이만 가는데 7만원에 데려가실 수 있어요. 이거
7만 원, 3번과 4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번호로 해서 7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5번도 지난번에 제가 이거 소개해 드렸는데요. 총 24종이에요. 이름표는 이제 적어 주신다고 하고 여기는 안 써 놓으셨는데 요것도 작지,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굉장히 묵은둥이입니다. 요거. 이런 것도 지금 포토시나 같은데 이런 것도 5cm고 요거 미니마 같은데 이런 것도 3cm 굉장히 무겄어요. 색깔 보세요. 이런 묵둥이가 24종입니다. 24종. 이건 작은 소형분에 심어놓으면 굉장히 이뻐요. 이거 지금 포트에 당겨서 지금 빛이 안 나는 거지 예쁜 화분에 분갈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예쁜 거거든요. 요거 무료 배송으로 해서 45,000원입니다. 랜덤입니다. 랜덤에서 24종. 여기 화이트 그린이도 포함이 됐고 여기 보면 이런 아이 천대천송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4종에 45,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랜덤인데 한두 개만 바뀔 수 있다고 그러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고 합니다. 요거 선택하시면 45,000원 무료 배송으로 드릴 수 있다니까 24개예요. 요거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6번부터 지금 끝까지 소개하는 거는 무료 배송에 55,000원입니다. 12개예요. 12개 수량. 수량 잘 보세요. 6번에 어떤 수량이 들어갔냐면 펜지. 펜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치 묵둥이 묵은둥이 아이 로치 이렇게 생긴 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연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데렐라. 와 빛감 너무 예쁘죠. 신데렐라. 그 다음에 수연 금이 들어가네요. 와 요거 12,000원에 팔고 계시는 건데 요거 넣네요. 그 다음에 누브라 12개예요 12개 누브라 이런 아이 들어가고 마슨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프리즘 프리즘도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로 들어갑니다. 9cm 정도 되고 시모야마 콜로라타도 묵둥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 5cm가 넘고요. 중간잎 적성이 같아요. 이것도 들어가고 베네금도 가격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7cm 정도 되는 아이. 그 다음에 모노케로티스금 금이 부입니다. 이거 해서 총 12개인데 무료 배송에 55,000원에 드린다고 하고 이거는 6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여드릴게요. 웅동자 금이 갑니다. 웅동자 금. 아, 페리도트가 여기에 들어갔어. 와, 대박. 페리도트 이런 거, 둘, 넷, 2만원이거든요. 요것만. 그 다음에, 둥근잎이 지우리대 목대 보세요. 이렇게 굵습니다. 요런 아이 들어가고, 레얼레드. 아, 빨갛네요. 너무 이쁘다. 색감. 7cm 정도고, 라조야도 이렇게 군생으로 들어가고요. 이 아이의 이름을 어디 써놨나. 피오나. 아, 피어리스 같다. 피어리스. 1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티그라 이 아이도 좀 비싸던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소인재. 와 소인재 빛감 너무 예쁘네요. 요거 들어가고 수연 목질화된 아이 보이시죠? 들어가고 로라 묵둥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패러독스 같아요. 패러독스 그 다음에 카시즈 목대 보여드릴까요? 이런 목대 이렇게 해서 총 12개입니다. 12개에서 7번 55,000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8번은 완전 큰 대형 러우가 들어갔습니다. 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리즘. 프리즘이 여기 이런 아이로 들어가고 사이즈 프리즘도 괜찮은데 10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조이 빛감 너무 예쁘고 라임엔 칠리 들어갑니다. 군생. 그 다음에 댄싱버드 이것도 피망으로 막 드는 아이고 이 아이 홍페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골드마리아 철화도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 레몬베리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보면 라울 있어요. 라울 있고 그 다음에 카시즈 들어가고 사마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스 에이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2개예요. 와 러우가 대박. 12개. 이건 8번에 무료 배송에 55,000원 8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9번 갑니다. 9번. 와 호비 땅이 들어가네. 이거 완전 폭풍 성장하던데 비 몇 번 맞췄더니 너무 잘 크고 있어요. 누닥 금도 들어가고 금 라울 이런 수형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러볼 하워시아의 미러볼 그 다음에 우주머 와 백미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얘를. 너무 맑고 깨끗하네요. 백미 펜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벤바디스 핑크딥스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린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 아이 같은데요. 그리고 플로리디티 이쁩니다. 9mm 이런 아이로 들어가고 플로리디티도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고요. 벤바디스 묵둥이 이렇게 해서 총 12개 세트 하는데 55,000원 가격 동일하고요. 10번 갑니다. 10번.
에스메랄다 요런 아이 3만원에 팔고 계세요. 3만원짜리 집어넣으셨네요. 그 다음에 수염 묵둥이, 와 너무 이쁩니다. 운동장 금 들어갔고 근세. 어우, 홍포도, 와, 이 세트 좋습니다. 실큐 너무 예뻐요. 잘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백봉도 들어가고, 이건 뭐지? 아, 클라바타 금이래요, 이 아이가.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들어갔고, 요거 두 당이 아까 말씀드렸죠, 2,000원. 그 다음에 나나우꾸 미니와, 그 다음에 여기 아메치스, 아, 홍민. 홍민이 이렇게 묵둥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어리스 들어가고요. 피어리스 들어가고, 이것도, 라이프 티그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12개. 12개, 여기도 구성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10번에 55,000원입니다. 아우, 좋네요. 가격. 너무 좋아. 그 다음 11번입니다. 와, 여기도 대박. 둥근잎이 치리돼. 이렇게 군색으로 들어가고, 이 아이가 3만원에 판매했던 건데, 지금 여기 집어넣으셨대요. 모나미. 빛감 너무 이쁘죠? 그 다음에 라울. 그 다음에 사보에나. 이 아이가 사보에나. 후레뉴가 여기 들어가고요. 플로리디트 빛감 이쁘죠? 문스톤 들어갑니다. 문스톤. 그 다음에 군색. 메비나 들어가고요. 멕시칸 스노우볼 여기 들어가고요. 화이트 그린이 쌍두아이 들어가고요. 미로볼 들어가고 베이비 핑거 이렇게 묵둥이로 해서 총 12개입니다. 12개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가격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11번까지는 이렇게 55,000원 들어가고 마지막 12번은 랜덤으로 5만원이에요. 이거 다 5만원에 드린대요. 와 대박. 코너 세트입니다. 요런 아이들이 갑니다. 잘 보세요. 코너 세트 이거 5만원. 5만원에 드린다고 해요. 이것도 무료 배송입니다. 5만원. 몇 개야?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몇 개야, 이게? 총? 55,000원.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3개인가 봐요. 맞나? 둘레, 여섯, 일곱. 역시 14개네요. 와, 많다. 리토스 코너 세트. 기천금도 여기 있네요. 요런 아이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요거 해갖고, 요것도 5만원. 12번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빛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에스메랄다. 굉장히 제가 이거 예쁘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 데려가시는 분은 여름에 절대 물을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휴먼하는 그 아이래요. 그래서 이거 하얗 띄워주고 정리하고 목대 보세요. 굉장히 이쁩니다. 요거 5만원에. 관심 있으시면 추가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작은 아이는 3만 원씩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한 거는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국민이들, 묵둥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지금 대품 러우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런 아이들 지금 55,000원에 12개예요. 12개씩 무료 배송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성에 있는 힐다육에 와서 또 여러분들께 군민다육 묵둥이 군생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군민다육이 없대요. 지금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빨래 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되고 겨울 되면 요거 없어서 이제 못 사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빨리 들이셔서 예쁜 대학생활, 다육생활 이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꼬 현아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